안녕하세요. 이제 고추가 끝물고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끝물고추를 대가로 만들어서 수확하는 비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영상으로 준비해드렸는데 제가 또 시기가 되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초보 농부님들께서는 제 영상을 안 봤기 때문에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영상을 볼 수가 없고 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보십니다. 그래서 초보 농부님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찍어서 영상을 업로드 시킬 거고요. 또 기존에 보신 분들께서도 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또 찾기도 곤란하고 알고 계셔도 양이라든지 또 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매번 이렇게 다시 준비를 해드린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양해를 드리고 영상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추가 9월 중순으로 이렇게 접어들면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이렇게 9월 중순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고추가 작은 고추는 노지에 재배한 그런 경우에는 설이 올 때까지 수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재보면 제 검지손가락 크기 이 정도 크기는 앞으로 대가로 커서 홍고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열린 이거는 홍고추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풋고추로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줘야 할 일이 뭐냐면은 저도 가끔 이렇게 빨간 고추가 지금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40주를 심어가지고 8월 말까지 해서 4차 수확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지난해는 8월 31일까지 해서 4차 수확을 했는데 건조를 해가지고 25근밖에 못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34근을 지금 했습니다. 34근을 하고 지금 일부가 이렇게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추를 홍고추를 다 따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할 것이 뭐냐면은 자 고추 순을 적심 그러니까 순을 잘라주는 겁니다. 순을 끊어주는데 이렇게 지금 검지손만큼 큰 거를 놔두고 자 보세요. 검지손만큼 큰 거를 놔두고 이렇게 연한 잎은 이렇게 딱 싹둑싹둑 이렇게 작은 거는 바로 이 위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작은 것들 이렇게 잘라주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순을 잘라주기 작업을 첫 번째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잘라주기만 해도 이 애들이 고추를 잘랐으니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바짝 해서 이제 이런 잎에 있는 영양소들을 빨리빨리 고추 지금 남아있는 고추로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가 빨리 자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해주시면 되냐면은 이제 이게 비법이거든요. 더군다나 제일 비법인데 수용성 항산가리입니다. 이게 물에 잘 녹는 항산가리예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밀가루처럼 생겼어요. 밀가루처럼 하얀 가루인데 보통 농자재마트에서는 제가 농협 농자재마트를 가니까 25kg 단위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 같이 소농 뭐 텃밭 가꾸기 하는 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수용성 항산가리가 있어서 1kg 단위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놓고 아주 여러 군데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용성 항산가리를 바로 물에 잘 녹여서 어느 정도냐면은 물 한 말 기준 20리터에 수용성 항산가리 다섯 수죠. 그러니까 50g이거든요. 그거를 잘 녹여가지고 바로 이 잎에다가 뿌리에다가 아니고 잎에다가 바로 해서 바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남아있는 이 잎들이 놀짱해지면서 여기 있는 영양소들을 서서히 큰 과로 될 수 있도록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영양소를 막 밀어줍니다. 그리고 토실토실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항산가리를 바로 50g을 물 한 마리에 50g을 타서 연면씹을 하시면 되는데 그 간격은 어느 정도냐면은 한 4일 정도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3, 4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해주시는데 언제까지 해주냐면은 서리 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수확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아주 잘 익고 또 큰 그러한 홍고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비료 투성이네. 근데 한 마리에 50g이라 아주 미세하거든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거에 들어가서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거나 하는 그러한 질소, 그러니까 N성분의 비율을 깨뜨립니다. 칼리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비율을 깨뜨려서 얘들이 혼돈 속에서 빨리빨리 익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료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또 농약은 전혀 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고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순을 자르시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순을 자른 경우는 왜 좋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트레스를 받게끔 해가지고 빨리빨리 영양소 이동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 지금 싱싱한 이 고추잎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 녹황색 채소에는 비타민 A와 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쳐서 나물로도 드시고 김치도 담그시고 또 이제 저기 하는데 그냥 여기다 황산가리를 처리하게 되면은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이거의 바로 상하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잎 활용 차원에서도 제가 이렇게 위에를 순을 끊어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걸 하시는 동안에 병충해 방지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 꽃이 막 피어 있거든요. 이때 꽃이 3차 꽃이 필 때예요. 9월 상순이 바로 꽃이 이렇게 확 한번 마지막 꽃이 필 때거든요. 그때 걱성을 부린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담배나방입니다. 그래서 담배나방 피해가가 제일 고추 수확량의 20 내지 30%의 수확량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담배나방 피해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담배나방이 구멍을 딱 뚫어요. 이렇게 풋고추 때 구멍을 뚫어졌죠. 그러면 이거 갈지라도 이 속에 물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물컹물컹 해가지고 그냥 물이 푹 나오는 그런 고추가 되고 또 이게 이제 담배나방 피해가 되면 힘이 없어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담배나방 방제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로 접어들게 되면 요즘 아무리 폭염이 날씨라 할지라도 아침이면 또 선들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기온이 확 떨어지겠잖아요.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찾아온 손님이 또 누구냐면은 바로 탄저병입니다. 그래서 탄저병과 담배나방을 함께 살균과 살충제를 처리를 해서 하시는데 병충해 방제는 여러분들께서 고추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뿌려주시고 한 15일이나 지난 다음에 또 고추가 수확할 시기 된다. 그러면 그때 한번 뿌려주시면 이 수확하는데 전부 다 생분해가 돼서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같이 해주시면 좋은 것이 뭐냐면은 칼붕업이라고 칼슘과 붕소가 들어있는 그러한 영양제를 처리를 병충해 방지할 때 함께 혼용을 해서 처리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추가 이제 가을쯤 되고 이렇게 찬바람이 나면 이 꼬투리 있는 데가 옆으로 금이 실금이 막 갑니다. 그게 바로 고추가 튼다 가거든요. 그게 붕소가 부족했을 때 그럽니다. 그래서 붕소가 부족하면은 그런 튼 현상이 나오면 상품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거기에가 이제 후숙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물러져가지고 바로 고추가 안 좋은 희나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고추가 되기 때문에 칼슘과 붕소가 함께 들어있는 칼붕업을 병충해 방제 때 혼용을 해서 함께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용성 항산가리는 꼭 단독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양을 해줬을 때 다른 것과 함께 하게 되면은 너무 과잉이 되기 때문에 그 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용성 항산가리는 단독 처리해주시고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해서 칼붕업을 주시든지 또 병충해 방제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고추들을 안전히 100% 이렇게 홍고추로 수확할 수 있는 비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